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7주 만에 뵙는데 여러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인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 모의고사 때는 인원이 더 많을 테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풀이를 혹시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들으시는 분은 적응하기 조금 힘들 겁니다. 아마 어려워요. 아, 그렇다고 환불은 하지 마시고 그 기본 강의하고 선행 문제풀이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뭐 짝조설에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미리 좀 들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23년도부터 경상환자에 대해서 좀 바뀐 내용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자, 문제 1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단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 원투위 책임 중 치료관계비 지급방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규정을 쓰시오. 자, 말을 굉장히 풀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지금 요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치료비 과실 책임, 뒤에도 나옵니다. 주의, 내지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이렇게 실무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길잖아요. 시행령 3조에서 길잖아요. 기니까 그냥 치료비 과실 책임 주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 이거를 써라라고 해도 이걸 쓰는 거고, 이걸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질문을 나와도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기본 강의나, 아니 기본 강의 때는 약간 개념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선행 문제 풀이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약관에 있는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단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100%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두 문단은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문단은 반드시 외우시고, 여력이 되는 분들은 이걸 외우라는 것보다는 뭐라면 비슷하게라도 쓰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저랑 차근차근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비싼 돈 내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외우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죠. 자, 대인 너무 올라갔나? 자, 대인배상 원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아니라 피해자 측 과실 비율이죠. 우리 교재, 기본 교재 피해자 측 과실 분명 배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를 하는데, 차량 운전자가 중요하죠. 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차량 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 즉 12급 이하를 말하는 거죠. 이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원을 한도를 초과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인배상2나,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2시간 동안 계속 반복돼요.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인배상 원 한도를 초과하는 거는 대인배상 2하고 무상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치료비 과실, 본인 부담금을 적용, 아이고, 제 거 아닌가요? 아, 저도 지금, 아, 잠깐만, 제가 진동으로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예.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럽습니다. 아, 우리가 무슨 뭐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뭐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살짝 실수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무조건 만족해야지만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차량 운전자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12급 이하 만족해야 되고 대인 배상 원 한도 초과, 즉 대인 투 무상해야 되고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차량 운전자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이렇게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중에서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대요. 자, 무대포를 외울 수도 있지만 왜 제외하냐면 이 취지,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라는 취지 자체가 자기 신체 사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신체 사고. 근데 이륜 자동차는 보통 자기 신체 사고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들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잘 안 들어줘요. 워낙 많이 다치니까. 그래서 얘는 빼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륜 자동차 빠집니다. 군수포 관리법에 의한 차량 뭐 들어가겠죠. 그 다음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구종건설기계 아닙니다. 그냥 건설기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게차, 타이어식 지게차죠. 타이어식 지게차가 구종건설기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적용을 받는 차량 운전자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냥 건설기계입니다. 구종건설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 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2, 3, 4번의 내용을 만족하고 차량 운전자는 뭐다? 여기까지가 우리 약관에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고. 따라서 보행자 및 자전거, 즉 자, 요건 제가 적은 거라 했죠. 요건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적은 거 그냥 여러분도 혹시나라도 얘만 딱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답안지를 좀 풍부하게 쓰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제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조금만 이해해서 좀 더 쓰면 되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자, 차량 운전자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 당연히 적용 안 하죠. 뭐를?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적용 안 하죠. 자전거 당연히 적용 안 합니다. 왜? 자기 신체 사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경기, 농기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 신체 사고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주는 거예요. 어디서? 차량 운전자에서 빼주는 겁니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고 과실, 즉 사고에 대한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등 고유 과실은 합산하여 적용하나. 무슨 얘기냐? 과실을 적용한다 그랬죠, 분명히.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는 포함이 안 돼요? 동승자 감액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동승자 감액은 과실이 아니죠. 과실이 아니라 손해액을 감액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그냥 바탕이 되는 거지 과실이 아니죠. 그래서 동승자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사고에 대한 과실과 안전벨트 미착용. 요 안전벨트 미착용은 무슨 과실이라고 보통 불러요?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교차로에서 꽝 사고 났어요.
그러면 지금 사고 났죠? 그러면 몇 대 5에서 5대 5. 그럼 뭐 이건 무슨 과실이에요? 사고에 대한 과실이죠. 사고에 대한 과실. 근데 한쪽 상대방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찼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가 잡혀요. 그러면 그 사고가 6대 4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사고 자체는 5대 5지만 어떤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매서 추가적으로 10%의 추가적으로 10%의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잡혔다 그러면 이쪽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줄 때 50%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합쳐갖고 60%를 공제한 40%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사고가 6대 4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교차로에서 꽝 사고 난 거 이거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거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다 그렇게 불러요. 실무에서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해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지만 몇 대 몇 이런 그 사고에 대한 과실은 아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과실과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은 합산해요. 합산합니다. 합산하지만 왜 합산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하지 마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험생일 뿐이잖아요. 그냥 외워서 붙으시면 되지 뭐. 합산하고 그 다음에 동승자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실무를 모르겠죠. 모르시지만 이해되시는 분은 조금 좀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이상 이제 할 거예요. 이 부분 경상화제에 대한 부분만 계속 할 거거든요. 이론적인 거 하고 이제 뒤에 문제 두 개 풀어볼 건데 반드시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지금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하는 거에서 못해도 2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이 솔직히 점수가 되게 짜죠. 자동차 보험은 50점만 맞아도 합격하죠. 합격합니다. 50점만 맞아도.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2시간 하는 거에서 20점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점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자동차 보험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의고사 때 안 할 거예요. 지금 한 내용은 모의고사 때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거니까 왜 모의고사 때 중요한 걸 안 해요? 이번 년도 컨셉이 그래요. 이번 년도 컨셉이 모의고사 때 중요한 거 안 할 거예요. 안 들으실래나 그러면 모의고사를?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모의고사는 A급은 안 하려고 A급은 따로 공부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너무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출제자분들이 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엿 먹어봐라 하고선 그래갖고 올해는 저도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올해는 출제자 이제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지. A급을 안 내고 B하고 C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하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보고 야 박서연이 이거 중요한데 안 냈지? 하고 딱 내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뒤통수를 친 거지. 우리는 또 준비하는 거지 따로. 한번 그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계약서라는 거를 징구를 해요. 징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합의할 때 치료비 본인 부담금 제도잖아. 이 자체가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라는 제도잖아. 이거를 이제 공제한다. 합의금에서 깐다고. 그거를 그냥 쑥 까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제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동의서를 받고 이제 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던가. 이제 이거는 지금 구상에 대한 문제죠. 그렇게 하던가. 그래서 보험금, 우리가 보통 합의금이라고 말하죠. 그 보험금에서 상계를 하던가. 아니면 채권 양도 계약서를 징구할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A하고 B가 사고가 났는데 6대 4로 사고 났어요. 그러면 갑보험사하고 을보험사 들었어요. 그럼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죠.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지만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피보험자잖아요. 자기 신체 사고를 청구할 수 있는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인배상 원투의 피해자지만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대상의 피보험자잖아요. 그럼 B는 갑에다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을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청구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채권이잖아요. B가 을에게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채권, 그 채권을 갑보험사에 양도한다 이거죠. 갑보험사에 양도해서 갑보험사에서 B의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받아갖고 갑이 을에게 바로 B에 대한 자기 신체 사고를 청구한다는 거죠. 양도계약서를 징구해서 부상할 수도 있고 지금 부상에 대한 문제예요.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발생시켰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상계할 거냐, 합의 볼 때 깔 거냐. 깐다는 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합의 볼 때 깔 거냐 아니면 그냥 합의금은 정상적으로 주고 지금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거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금 상계가 불가능해. 왜?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이 산출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던가 아니면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 안 했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자기 신체 안 할 수 있죠. 아니면 자기 신체를 가입했는데 이미 많이 다쳐갖고 자기 신체 사고 한도가 초과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